안녕하세요. 산야초 송주영 실버TV 송주영입니다. 아, 오늘은 벌써 3월로 접어드는 첫날입니다. 3.1절 날이죠. 그래도 며칠 동안 한동안 산행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깊은 산 속에서 혹시 봄 소식을 전하는 꽃이 피어 있나도 보고 여러 가지 습속을 관찰하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지금 내 뒤에 있는 나무는 자연적으로다가 산속에서 자라는 뽕나무인데 상당히 굵죠. 아주 건강하고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이 깊은 산속으로다가 혼자 왔으니까는 모쪼록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. 여기 그동안 수많은 세월 속에 아주 많은 역경과 괴로움으로다가 살아왔지만 또 이렇게 커다란 바위 위에서 꿋꿋하게 자라는 소나무가 있어서 여러분께 구경시켜드리고 있습니다. 아유, 커다란 바위 밑에 저 밑에는 낭떠러지인데 이 위에 맨 위에서 이렇게 모진 바람과 거센 태풍에도 이렇게 꿋꿋하게 이겨내고서 살아가고 있는 소나무이기에 아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위로 올라가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, 참 어떻게 이렇게 바위 위에서 멋지게 자라고 있을까? 눈이 없어서 양지 쪽이라 전부 눈은 다 녹은 것 같아요. 저 위에 저 멀리 있는 산 너머로 가야지 눈을 구경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. 참 소나무 진짜 멋지게 생겼습니다. 소나무 자신은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왔겠지만은 그래도 잠깐의 그 순간적으로다가 너무 멋진 장면이기에 담아보았습니다. 지금 이 봄철에는 이 커다란 바위가 이렇게 겨우내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해빙기를 맞이하여 얼음이 이렇게 녹아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큰 바위가 굴러떨어집니다. 굴러떨어질 땐 소리 소문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행을 하다가도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.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저 위에서 굴러떨어지는 돌에 맞으면 그야말로 비명행사하게 돼 있습니다. 저는 그래도 다행히 아주 운이 좋아서 머리 위에서 흘러떨어지는 걸 맞아서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저 위에서 굴러떨어진 돌들이 이 밑에 이렇게 낙석으로 다 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. 수많은 세월 동안에 봄철을 맞이하여 굴러떨어진 낙석들의 모습입니다. 엄청나죠? 항상 이렇게 큰 바위가 있고 이럴 때에는 해빙기에 특히 우회를 해야 됩니다. 우회. 이렇게 물들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소리 소문 없이 저 바위는 굴러떨어지게 돼 있습니다. 자, 또 이동하겠습니다. 동장군의 위력이 한풀 꺾이고 그 두껍게 얼었던 이 빙벽마저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. 야, 흐르는 이 계곡의 맑은 물소리와 함께 목좀 축이고 가야 되겠습니다. 또 내내내나 돼야지 이 얼음을 또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
방금 저기 보이는 전등선 밑에 그 계곡 골짜구리에서 저 제일 높은 산봉우리 밑자락으로 다가 해서 전부 뒤졌는데도 나무 하나가 없네, 나무 하나가. 야, 어때? 어? 진짜 아주 그냥 뭐 사막 같아, 사막. 소나무하고 참나무하고, 기타, 뭐 산목련 이 정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. 그래도 뭐 일단 맑은 공기 마시면서 쪼이고 있습니다. 이쪽 산능선 제일 높은 곳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안개가 너무 많아서 안개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뭐 미세먼지라고 그래야 되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뿌옇습니다. 시야가 온 시야가 벌써 하산할 때가 됐는데 아무 영상 찍을 거 건덕지도 없습니다. 오늘은 봄꽃은커녕 야경버섯도 이제 처음 봅니다. 이제 아이고 그것도 그나마 덕다리 버섯인데 아주 꽤나 쓸만은 한데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. 아유 크긴 크네. 그래도 뭔가 이 자락에서 있을 줄 알았는데 나무 자체가 없어요. 나무 자체가 세상에. 오늘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진짜 산행 잘하고 하산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계곡에서 한 시간 반은 부지런히 내려가야 차량 있는데 도착할 것 같아요. 물길이 참 정말 좋습니다. 시원합니다. 자, 이제 또 부지런히 가야 되겠습니다. 내려가기 전에 한번 물한 모금 먹고 또 쉬었다 좀 에너지 충전하고서 내려가려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. 야, 날은 어두워지는데 갈 길은 아직 멀고 머니 큰일 났습니다. 요즘 물맛이 일급스라 역시 시원합니다. 내일이나 모레 산행할 거물한통또 담아가지고 하산하겠습니다.